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겸손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또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현미경으로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손바닥을 비춰보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세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리는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꽤 많았겠죠.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보니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을 뭐라고 써놨냐면, 노트북을 보시면요, 무슨 형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나의 형편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죄인의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2시간 뒤에 여러분이 인천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이라고 한다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인천교도소는 형량을 살고 나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죠? 지옥은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죄인인 내가, 이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하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은 들어주면 좋은데,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을 때 힘드실까? 안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하실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곧이 말은 다른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음식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사랑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길을 갔을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이랬을 때에도 부모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지요. 엄히 징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듯이 하나님도 이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도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이게 완전한 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하나님의 법에는 죄인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공의라고 하죠. 근데 이 법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법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니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만 베풀자니 법이 무너지고 따라서 해봅니까? 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을 베풀자니 이 법이 무너지게 생겼고 법대로 하자니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할 일입니다. 죄도 답답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현재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가 해결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고 다시 태어났다. 육체가 한번 태어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이 살리라 해요. 영혼이 살리라 해요. 우리 육신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양념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금통이 있고 고춧가루통이 있고 뭐 깨소금통이 있고 미온통이 있고 다시마통이 따르고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죄를 용서받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종류가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지 하는 이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수월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따님을 시집을 보내는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차분해요. 보니까 큰 딸을 얼마 전에 시집을 보내고 나니 둘째 딸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험자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받지요?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해봅니다. 대속법. 이 대속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앞에 가면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어요. 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 근데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에 또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돈을 내겠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깥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떤 대상물이 죽어주는 것을 보고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자가 속죄할 속에다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이런 대속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법은 완전하지가 않다. 임시야, 그림자다 라고 하는 그런 대속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로 그림자로 주신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320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임시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 이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가 뭐냐면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 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이 연기가 나는 이 연기 기둥 속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처소로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내가 죄를 범했네. 그러면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를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수를 하면 누르란 손 숫자입니다. 여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으니까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 곳이 있는데 겉은이 하나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 걷고 들어가고 또 하나 걷고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수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잡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요. 한 마리는 안수를 해가지고 멀리 멀리 광야로 보내서 이 굴려 떨어져 죽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성막에 대한 단면을 지금 그려놨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장 큰 어른이요. 이 성소를 지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베풀시 은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왜 은혜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쉬운 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수염소는 안수를 해가지고 멀리 멀리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고 됐죠? 광야로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인지경은 뭐예요? 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그리고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가 이렇게 삭막해요. 그리고 움푹 패여있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가서 이 수염소를 묶어가지고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곳에 내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굴러가면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하면서 끔찍하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7월 10일입니다.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겠어? 사람들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용서됐고 정결하게 된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염소 두 마리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결과로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이 수염소에게 넘어가고 대신 죽음으로써 그리고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제가 용서되는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아까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이것은 근본적인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에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우둘툴툴툴 막 해요. 가만히 보면 뭐라고 썼냐면은 임시도로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올 때는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낸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요. 실체, 근본적인 이 대속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것. 몸은 누굴까요? 실체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조대원이라는 뜻입니다. 소방대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임시도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새로운 도로가 깔렸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낸 것을 임시로 대속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은 금물이다. 근데 짐승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반드시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법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누가 죽어야 죄가 용서될까요? 사람이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러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까 중국집에 여러분이 밥값 냈다고요? 제가 밥값 냈다고요? 예? 속으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예. 자,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살펴봐요. 한번 살펴보셔요. 나보다 죄 없는 사람 있는가 살펴보셔요. 나보다 착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됐죠? 이제 정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야 되는데 저 같은 남자의 씨로 오시면 그 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던 그것은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근데 진짜는 아니다. 그 매년 7월 10일 날 제사 드렸던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제사 그만 지내라. 어떤 제사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이제 그만 지내라 이 말인 겁니다. 왜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너희가 짐승이니 사람이 사람이죠. 그럼 너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겠니?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야 되는데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되니까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올 것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웃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또 15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요 320가지의 예수님의 특징들을 이어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빌려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녀가 교도소에 1년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3입니다. 근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교도소에 갈 수 있는데 대신 20년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왜 고민하세요? 아이고, 아들은 들어가면 1년인데 내가 들어가면 20년이라고? 자, 영수 엄마 어떻게 할래요? 재민이 엄마 어떻게 할래요? 제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 내가 20년 동안 형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우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들어갑니다.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에 영혼에 참 평강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받아야 될 심판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천의 대를 빌려가지고 오셨어요.
그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짐승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놨는데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의 역할을 하실 것을 또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매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맡긴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안수했다고 했잖아요. 누룰 한자 손수자입니다. 그러면 이 저에게 있던 이 죄가 짐승에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더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었던 짐승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떡! 그러면 그 떡 속에 가래떡, 시루떡, 호박떡, 인절미 다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은 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대속죄물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속죄물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떠맡긴 거예요. 대신 떠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심판도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된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계약서 다 썼어요. 5억의 아파트 사기로 하고 계약서 다 썼는데 도장을 안 찍고 왔네?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피가 흘려져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요. 이 죄인이 지금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이고 곧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갑니다. 이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죠. 이 어린 양이 주님을 상징합니다. 양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죠. 그럼 제사장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예수님은 흠이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내 양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양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양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양이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이 죄인이요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카만 것이 넘어가죠? 이 죄가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칼을 건네줘요. 그리고 이 죄인이 그 칼로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양을 직접 죽여요. 얼마나 끔찍하게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순수한 양의 눈을 보세요. 칼을 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 양을 한 마리 내주십시오. 흠 없는 것으로 내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양을 한 마리 가져가거라고 내어주잖아요. 그래야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겁니다. 대신 죽어줄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죄 말씀을 듣고 나면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그럼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사람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죄인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자식이 해결 못하는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듯이. 그럼 왜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죄의 종이에요. 왜 죄의 종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속상하지만은 하나님도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답은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키가 180에 IQ가 170에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지금 판검사 하니까 사랑하시죠? 키도 작고 못났고 장애도 있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하셔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왜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올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도 이루시고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그러면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공의를 이루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천국 보내주심으로써 사랑을 이루셨고 그래서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노. 그럼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조사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할 때에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니까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세수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조사해보니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죄 없는 사람의 피값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19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그 피값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을 허락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를.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그 내용하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지금 터키의 성소피아 그 사원에 보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너희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십자가 모양을 말해요. 통나무 두 개를 가로로 세로로 해서 딱 못을 박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통나무를 말해요. 그 나무에 나무를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딱 눕혀놓고요. 사람을 거기 위에 눕혀요.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양발을 겹쳐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 밑에 땅속에 구멍을 파가지고요. 이 그 십자가를 밧줄로 끌어당겨가지고요. 세워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약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내장이 삐져나온다고 그래요. 그 험한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아까 보셨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세운 비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중해 옆에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됐는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기념비가 세워진 이것은 이제 모형이고 실제는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발견되면서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대 지방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만난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전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말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보고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 가이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죄 용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120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조롱과 신문과 채찍을 맞으셨고 그 줄 끝에는 쇠구슬 뼈가 붙어 있습니다. 살이 멍들고 찢겨지고 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 창자가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요.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철 대못이 손목뼈와 팔뼈 끝 부분을 관통했어요. 어깨는 탈골이 되고 혈액은 산성이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기절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경막 폐 주위에 액체가 고였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깊게 찔렀어요. 그때 이 능막 삼출이라는 이 액체 이걸 보고 성경에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 보면은 물 빼러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계속 빼고 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밖에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죄에 없으신 이 예수님이 무려 18cm나 되는 쇠 못에 박히신 겁니다. 손목 뼈가 그리고 이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오 12시가 되니까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한 겁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뻔했던 그 일을 회복시켜서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끝냈으니 그 누구도 이 죄 용서하는 일로 인해서 이거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죠. 판사가 한번 판결을 딱 내렸잖아요. 뒤집을 수 없어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그 일을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깨끗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과거 완료예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하셨고 지금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인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 죄를 용서하는 일을 내가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옆구리를 왜 또 찌르느냐면은 이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죄의 용서의 피,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말고 제 죄만, 윤종현이 죄만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쌤통이죠? 제 죄만 용서했어요? 여러분 죄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죄도 용서했다는 거. 이걸 어떤 분이 깨닫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거기 곡을 붙인 게 무엇이냐? 찬송가라고 그래요. 찬송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정오 12시가 되니까 하늘이 온통 다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요. 목사님, 그럼 저는 천국 가네요. 그 제가 그랬어요. 뻔뻔하시네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뻔뻔해도 어쩔 수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죄를 합법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까? 당당히 가고도 남지요. 어르신, 천국 간다고 말하면 친구분들이 웃을 텐데요. 예, 웃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 친구들은 여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상담하러 가면요, 그렇게 냄새가 났어요. 대소변을 다 자기 방에서 봐요. 한 번 상담하고 나면은 나와서 이제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내 몸에도 이게 막 배였던 거야. 상담하러 오시면요, 기어서 와요, 기어서. 거실로 나오시는데 기어서 오신다니까요. 저보다 키가 몇 센치가 더 컸어요. 저보다 등치가 더 좋으셨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좋아하시던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실 때요. 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이제 남은 삶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어머장님은 불을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쓴 거죠. 죄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쓴 것이고, 근데 사실은 죄 없으신 분이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분은 지금 40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해되셔요? 예. 이해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려보세요. 이해된다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understand. under는 뭐뭐뭐 아래죠. stand는 서 있다는 겁니다. 뭐뭐뭐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된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 이해가 돼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내 인생 짧은 시간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인생의 의문들이 풀리고 이해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영수증으로 이렇게 성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가끔 일어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이 가끔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따라서 해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큰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번 5일 동안 성경을 공부했던 겁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성경 요한복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속에 저는 포함 안 되죠? 포함됩니까? 그럼 여러분도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윤종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윤종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죄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됐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윤종현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윤종현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윤종현이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누구 덕분에 받은 겁니까? 예수님 덕분에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옆집 아저씨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지금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아담이 지금 쭈그러지고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던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던 거예요. 그 속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있고 또 앞으로 짓게 될 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이에요. 그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가 포함이 되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을까?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스라엘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아담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 세상 모든 사람의 아담의 자손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나는 한국에 포함이 되고 한국은 온 세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옥에 갈까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죄 용서한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갈까요? 맞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지옥에 가느냐? 바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놨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영원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제사는 과거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였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영원토록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러한 제사를 단번에 2000년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영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시작이나 끝이 없고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해요. 곧 이 말은 죄를 용서한 효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기 향도 그 효력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효력은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내 자식의 죄까지, 내 손자의 죄까지,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타면은 참 좋다 그래요. 편하긴 하죠. 근데 매달기 올라가는 거 보면 불안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돈이 3,600원인가 700원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본 요금은 1,000몇백 원 했었으니까 되게 막히는 거예요. 돈 보고 매다 보고 돈 보고 매다 보고 몸은 편한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3,600원에서 갑자기 3,700원 딱 올라가니까 아저씨 스톱! 왜 그래 학생? 저 여기서 내릴게요. 왜?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택시는 편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후불이라고 후불. 근데 버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산하고 딱 타면요. 차가 막혀서 2시간이 걸리든 뭐 눈이 많이 와서 잠을 자든 내릴 때 돈 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타고 다니느냐? 천국 가는데 택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좀 잘하면은 죄를 덜 지으면 천국 갈 것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수님이 끊어준 그 표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택시 타야 되겠어요? 버스 타야 되겠어요? 버스 타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의 피로 드린 구약시대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미리 알려주는 모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다. 그 참고 서적에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뿌려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딱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서 드린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됐더라면 단 한 번으로 좋겠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해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정해진 때가 되니까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사역을 성취하셨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무슨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용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원할 구자에 도로운자를 써요. 100%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절반 보태고 내가 절반 보태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했죠? 값이 50만 원 나왔는데 제가 쏩니다. 단 25만 원만 쏘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50만 원을 딱 완전히 지불해 줘야 여러분이 거기서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처럼 25만 원만 지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죄의 일부를 담당해 주셨고 내 노력으로 일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요 며칠 들었고, 그 들을 때도 이렇게 들었는데, 아, 오늘 보니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줬네요. 그런데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가고 말고요. 버스표를 낼 때 내가 눈 감고 내나, 응? 덜덜덜덜 떨면서 내나, 여기 있어요라고 내나, 그런 자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표가 있느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그 마음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비행기 탈 때요, 예쁘게 차려입지 않으면 안 태워주는 줄 알고요, 예쁘게 입고 가요.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뒤가 완전 눌렸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여보시오, 비행기 타려면 나같이 말끔하게 차려입어야 태워줘야지, 왜 저런 사람을 태워줘요? 승무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표만 봐요. 뭐만 본다고요? 표만 봐요. 표만 봐요. 자, 화면을 또 봅시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성소는 하늘 성소,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현재입니다. 현재 가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증인으로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아들로 바뀌었다니까요. 자, 잘 보세요. 제주도로 가는데 제가 열심히 공항을 청소하고 승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티켓팅 하는 사람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막 했어요. 비행기가 왔어요. 딱 서 있어요. 그럼 타라고 해? 못 태워줘요? 왜 안 태워줘요? 표가 없으니까 안 태워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종의 신분에 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아들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아들은 천국에 가요. 아들이 수학을 20점 맞아봤어요. 국어는 10점 맞아봤어요. 과학은 0점 맞아봤어요. 밥 안 먹었대요. 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밥 차려줘요? 점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아들답게 잘 살았든지 잘 못 살았든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단! 천국 가서 조금 혼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나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인데요. 이 스펄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게 반쪽짜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는 자기대로 노력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스펄전 목사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용서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반만 용서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최봉희 선생님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자, 빨리 나와보세요. 여기 서보십시오. 자, 여기 서보십시오. 자, 여기 아내 되신 분 황순대자매 손 들어보세요. 예, 황순대자매 손 드세요. 최봉희 집사님이 옷을 다 망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티셔츠도 절반만 빨아주고, 바지도 절반만 빨아주고, 양말도 한쪽만 빨아주고, 속옷도 반만, 한쪽만 빨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더 어려워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모르게 김치국물이 묻었어요. 그럼 제가 집무실에서 살짝 옷을 벗어가지고, 비누 묻혀가지고요, 막 하다가요, 이 조금만 물이 묻었는데 잘못해서 다 젖어요. 그러면 에이, 벗어버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반만 빠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미래 죄는 너가 해결하고 과거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쫌팽이에요? 아니다 이겁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용서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 안 했다면 앞으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 죄도 미래 죄도 다 용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실체. 화면 보시면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호에 영원토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슬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올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가죽이 누굽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치료가 절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뭘 축하해요? 절반밖에 안 됐다면서요. 다 돼야지요. 맞죠? 그럼 내 죄병이 다 나아야 돼요? 절반만 나아야 돼요? 다 나아야 되죠. 그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미래의 죄는 자기가 노력해야 없어진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죄 용서되는 효력이요. 영원한 효력을 지녔어요. 차를 샀는데 AS 기간이요. 차가 폐차서서 폐차되고 타기 싫을 때까지 고쳐진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기름도요. 마음대로 넣어준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자, 손자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기간은 영원한 기한이에요. 유통기한이 영원하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집무실 한쪽에 서랍에 오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워가지고 한번 먹었어요. 배가 싹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아까워서 또 먹었어요. 배가 싹 아프더라고요. 제가 버려버렸어요.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그 죄 용서의 유통기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면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새로운 약속은 이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새로운 약속인 신약 성경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쪽을 좀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 자, 봐보세요. 제가 이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왔는데 우연히 딱 때렸는데 이 배트의 이 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이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가지고 이마를 탁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마를 맞춘 게 아니고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아이고야. 이게 홈런 친 거는 순간 기쁜 것이고 이제 유리창을 깼으니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누구 유리창을 깼어요? 우리 집 유리창을 깬 거예요. 우리 집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종현아,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마음이 아,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하고 가요? 네? 그래요? 누가 괜찮다고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 주인인 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하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요, 오시다가 안 오시면 좋겠다. 이 못된 놈이죠? 유리창은 지가 깨놓고, 어? 혼낼까봐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아버지가 또 오시더니, 야, 종현이 어디 갔어? 어머니가 쏙닥쏙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얘들을 때리려고 할 때요, 숨 넘어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때 때리면 안 됩니다. 제 숨 넘어가요. 근데 제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아버지 구두도 닦아놨고요. 청소도 했고요. 정말 염치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조심할게요. 아버지가, 안 돼! 맞아야 돼! 이럴까요?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집은 참 소중한 집이다. 내가 직접 지은 집이 아니겠느냐. 그 집의 일부를 파손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데 유리창 깬 것으로 인해서 너가 울고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 유리창 깬 거 용서하마. 잊어버려라. 걱정하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용서할 때 얼마 걸렸어요? 용서하마. 잊어버려라. 아, 10초도 안 됐는데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 줄 뿐이 아니야. 내가 유리창을 끼워놔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집 나가서 유리창과 벌어가지고 유리창 끼워놔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저녁에 한 12시쯤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용서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놓고 전대요. 왜? 유리창 깬 거 진짜 용서해 준 거 맞아요. 너 용서해 줬다고 했지 않냐? 너 철 들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서서히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새벽 1시에 와요. 2시에 와요. 3시에 와요. 4시에 와요. 5시에 와요. 날 새버렸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2시 반에 나갔어요. 새벽 오늘 새벽 2시 반에 나갔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 때문에 날 새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나 너 용서 못할 것 같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유리창 깬 거 용서 못하죠?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유리창 깬 것은 이미 어제 다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말을 너에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 내가 그것을 용서 못하겠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죠. 맞죠? 그래서 이제 다 용서가 돼.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탁 걸어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종현아 너 이리 와봐. 너 저 유리창 깨진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요. 너 어쩔 거야? 유리창 깼는데. 너 큰일 났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어떻게 하죠? 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 네. 그리고요, 제가 못 믿을까 봐요. 약속 증서도 써놔 써줬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당당하죠? 당당해요, 불안불안해요? 당당하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보증인이 되셨으니까. 이해되셔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분은 다음 주에 상담하셔야 돼요. 또 이제 상담한다고 하니 어떤 분은 아 이해된다고 이해된다고. 예,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약된 분 계셔요. 지금 다음 주에 오시기로 되신 분, 예약되신 분들 계십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또 윤종현이 죄와 윤종현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윤종현이가 유리창 깬 죄와
윤종현이가 유리창 깬 불법을 아버지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이고 죽겠네 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은즉 다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염려하고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그거를 신경 써야 돼요.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할꼬?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 은혜를 갚을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해요. 받았으니예요.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최봉규 집사님 나와보셔요. 자, 빨리 나오셔요. 우리 은장회장님이시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비타민 물티슈가 있습니다. 네. 왜 웃으셔요? 이거 얼마나 귀한데. 네. 자, 이거 제가 드릴까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그럼 불안불안하죠? 언제 주실까 하잖아요. 자, 받으시죠. 그럼 이미 받아갔죠? 이렇게 죄를 용서해 버렸다 이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미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티슈를 받았으니 다음 주에 항소를 한 마리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를 갚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예, 안 갚아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에요. 예, 들어가시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해요. 이미 받았으니에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영어에 보게 되면은 되찾기. 되찾기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해요. 이미 옮겼어요. 이미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도답니까?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제 용서를 받았도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예.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뭐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빼면은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쩔쩔매며 나아가나니 당당히 나아가나니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에 사람을 난도질해가지고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그 식인종들에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들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이 된 것도 안 거예요. 그 십계명을 다 범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됐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에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옷을 사줬는데 그 옷값을 다 지불하고 옷을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저 그걸 입고 감사하며 나머지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노력이 섞여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이 남자아이들의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도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막 정신이 막 혼미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막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요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현재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간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위해서예요. 엄마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들은 교도소에 가 있다. 둘 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와서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살아요, 이제. 그런데 어머니가 대신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그 공로로 자녀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아셨어요? 미안해할 것 있어요?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어요. 왜요?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있고 말고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과 딸이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그 로프 하나에 매달려 있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과 딸이 살게 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 장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방향이 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문제는 이미 끝났으니 남은 삶을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임시방편의 제사함이 있었고 이것은 그림자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52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그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날 모든 사람이 죄인 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 하루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하루인데 죄가 시작된 날, 죄가 용서된 날. 똑같은 한 사람인데 죄를 시작하게 한 날, 한 사람, 죄를 용서하신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이 소개할 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를 보니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가 아들이냐? 영원히 살아난 것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원히 살아납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었고 죄가 용서됨으로써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 속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려면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값을 치러서 이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 그럼 내가 또 살면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예, 저도 죄를 짓습니다. 어?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예, 구원 받았잖아요. 예, 구원 받았는데 육신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막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영혼의 속 사람하고 이 육체하고 둘이 싸워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지면은 야, 왜 그렇게 못 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계를 하셔요. 단, 내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답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디 갑니까? 천국에는 가요. 대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들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먼저 이 신분이 종으로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그럼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생명 얻는 회개를 평생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종이 아들 되기 위한 회개. 그 다음에 아들이 된 이후에 아들답게 잘 살지 못했을 때 하는 회개.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화면을 보면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 용서를 받아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훈계가 있어요. 천국에는 갑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살다가 잘못 살게 되면은 아들로서 이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아들로서 회개는 당연히 못하고 종으로서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종의 위치에 있다가 평생 한 번 하는 종으로서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한 번 얻은 이 아들의 신분은요, 이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뭔가 추가로 더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왔다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보잖아요. 저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신분이 종이에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 가운데 이 참 잘 안 변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요. 왜? 아들이니까 가요. 이해되십니까? 예. 천국에 가는 조건은요. 아들이면 가는 겁니다. 맞죠? 아들이면 가는데 잘 보셔요. 착실한 아들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착실한 아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너무 작아요. 자, 착실한 아들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효자 아들 가요, 못 가요? 예. 네. 그러면, 말썽꾸러기 아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떤 분이 갑자기, 뭐지? 간다고 해야 되나? 못 간다고 해야 되나? 가죠! 아들이면 간다니까요, 아들이면은. 자, 또 여기, 불효자 아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대신, 착실한 아들한테 유산을 많이 줄까요? 불효자 아들한테 유산을 많이 줄까요? 착실한 아들한테 유산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갔더니, 저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멍멍!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개털로 만든 모자 쓰고 평생 살아야 돼. 그래서 다닐 때마다 개털이 날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금 면류관 쓰고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해결됐고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여기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셨죠? 그 착실한 아들, 효자는요, 상급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말썽꾸러기 아들, 불효자는요, 상급이 적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알잖아요, 자기는.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왼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빌딩을 짓는데요. 이렇게 높아요. 왠지 걸어가면 벽돌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해서 반대편을 건너가가지고요. 걸어갔다니까요. 아들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범했구나. 이 아들로서 내가 이거 잘못 살았는데? 그럼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아, 진짜 뉘우치면요. 용서해 주시고 또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요. 혼날증 경계할 계좌에서 징계를 내리셔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고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가르칠 교자, 모일회자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냐?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5일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신 분 계셔요. 참 그 사람 참 인정머리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4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 가르쳤을 거야.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됐잖아요. 아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분별이 돼요. 아, 이 말씀이 잘못됐구나. 옳은 말씀이구나. 딱 분별을 할 수 있다니까요. 썩은 포도 먹는 거다고, 싱싱한 포도 먹는 거다고 혀가 분별을 해요, 못해요? 이제 귀가요, 그 말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주 만에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말로 엄청나게 밤새도록 싸우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평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근심 걱정은요, 죽는 날까지 있어요. 욥기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왜 인생이 고난이 많느냐? 구원받지 않은 죄의 종은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 위로자, 인도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입 씻어버려야 될까요? 예? 예, 은혜를 갚아야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제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잘 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천국에를 못 갔어요. 하나님은 음식은 좀 못 해줬어도 천국에 데려오게 한 것,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저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아들답게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고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때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